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은 미역줄기 초무침 준비해봤는데요. 미역줄기로 볶음도 많이 해서 드시지만 열에 가하지 않고 먹으면 아주 새콤달콤하면서 이 식감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미역줄기는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기능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것, 바로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즉, 노화 방지의 최고 최고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미역줄기는요, 궁합이 잘 어울리는 채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양파 그리고 당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미역줄기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보통 초무침 하면 초장 생각나고 고추장의 새콤달콤함을 생각하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주면 더욱 맛있는데요. 완전 밥반찬 밥도둑 최고 최고입니다. 바로 고추장에 된장 1:1 비율로 섞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역줄기 초무침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역줄기 한 팩 250g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팩을 뜯어보시면 미역이 변질되지 않도록 소금에 왕창 절여져 있습니다. 네, 염장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역의 이 소금기를 꼭 제거하고 반찬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채반에 받쳐서 여러 번 충분히 헹궈주셔야 해요. 물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러 번 헹궈주세요. 그럼 이렇게만 하면 소금기 쫙 빠질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반찬 하시는 분들, 요리 초보이신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바로 아, 요리하면 되겠다 하시겠는데요. 염분기를 한 번 더 빼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넓은 볼에 물 가득 받아주시고요. 미역을 옮겨 담고 30분간 물에 담가서 염분기를 빼내주면 염분기 싹싹 날아갑니다. 30분이 지나면 냄비에 물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이제는 미역을 한번 데쳐줄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 포인트인데요. 미역 줄기를 데치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깨끗이 씻었고 30분간 물에 담궈놨고 하지만 염분기가 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침으로써 염분기 한 번 더 날려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미역줄기를 싫어하고 잘 못 드시는 분들, 미역의 비릿한 맛을 쉽게 느끼시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데치고 나면은요, 미역의 비릿함까지 싹 모두 날릴 수 있어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이제 미역을 넣고 데쳐볼 텐데 이때 너무 중요합니다. 미역을 너무 덜 데치게 되면 식감이 너무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데치게 되면 미역이 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데치는 시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미역 줄기 모두 넣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저랑 20초간만 세워봐요. 시간이 지나면 개수대 가셔서 빠르게 찬물에 헹구어주세요. 빠르게 뜨거운 열기 물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찬물에 이렇게 해주면 짠! 그대로 싱글싱글하게 재탄생했지요. 물기 한번 꼭 짜주시고요. 이제 도마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미역줄기 넓게 펼쳐서 놓아주고 원하는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미역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줄 양파 당근을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이때 양파는 아주 얇게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당근은 한 줌 정도 준비해 주시는데 채칼에 미르셔도 되고 또는 어슷 썰어서 채 썰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맛있는 양념장 알려드려 볼게요. 넓은 볼에 손질한 재료들 모두 넣어주세요. 미역, 양파, 당근도 넣어주시고요. 초무침의 기본인 고추장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초무침 하면 생각 안 나는 무침용 된장, 재래식 된장으로 고추장과 1:1 비율인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매실액 3큰술 넣어주세요. 식초 2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이대로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주세요. 미역줄기로 초무침도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미역줄기 초무침 완성해봤는데요. 미역줄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부님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미역줄기 볶음이에요. 볶음으로 해서 먹어도 참 맛있지만 비릿한 맛 염분기만 날려주고 생생하게 먹는
미역줄기 초무침은 어떠신가요? 식감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여름철이고 날씨 더워지면 미역줄기 볶음보단 초무침이 입맛 돋아주는 데는 아주 최고일 거예요. 와, 너무 맛있습니다. 여름철에 뭐 해파리 냉채, 냉채 요리들 많이 드시잖아요. 하지만 해파리 냉채 같은 경우에 만들어 먹으려면 10,000원 이상 윗돈을 줘야 하거든요. 미역줄기 단돈 1,000원, 1,500원에 구매하셔서 집에 있는 자투리 채소, 양파, 당근 쏙 넣고 된장, 고추장 1:1 비율에 묻혀주면 바로 끝입니다. 이게 냉채 대적할 만한 요리가 아닌가요? 미역줄기 초무침 꼭 만들어 드세요. 와, 시원합니다. 제가 지금 왜 웃고 있냐면요, 라면이든 어떤 요리든 간에 그냥 한 그릇만 넣고 먹기에 괜찮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한 요리 미역줄기 초무침만 딱 해서 이것만 먹고 있는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저것만 먹으면 맛있나? 아니 어떻게 저것만 먹고 있지? 그런데 왜 맛있게 먹고 있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고 이거 한 그릇만 먹어도 그냥 맛있습니다. 역시 된장이 비법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제 봄이고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원한 반찬만한 게 없죠. 뜨거운 국보다 시원한 반찬을 더 찾게 되실 텐데요, 미역줄기 초무침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잔하실 때 많은 안주에 미역초무침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미역초무침이라 그래서 꼭 데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미역은 한번 꼭 데쳐야 비릿함, 염분 싹싹 날아가니까 꼭 한번 20초간만 데쳐주시고요. 그래야 이렇게 제가 씹을 때처럼 미역줄기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아주 싱싱, 생생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역시 요리는 필용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필용! 난 요리